뭐니까? 한 병 더? 물 줘야 돼. 오오오오오오오 표정. 일찍 왔네. 뭐야 스시 뭐예요? 나연 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아니 이제 먹을 거야. 또 뭘 주려고 이렇게 사왔어? 미친놈. 뭐해? 네. 왜? 여기가 뜨거운 물이고. 여기가 차가운 물이야. 아 그래? 아직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반기면 바로 걸리지 않을까요? 잘 먹자. 먹어도 돼요?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 명 안 오지 않았나요? 나연이 나 밥 먹었대요? 몰라요. 안 먹었대요. 오면 먹을까? 아 배고픈 드세요 먼저. 배고픈 먹어야지 뭐 어떡해. 먼저 드세요. 태희님이 잘 챙겨주시던데요. 기다리시던데요.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오해하기 좋은 그런 뭔가 포인트들이 하필 희두 씨 있을 때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? 나 문득 그런 생각 들어. 태희가 좀 나연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. 그럴 수도 있죠. 나 약간 그럴 그런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나연 씨가 그런 느낌이 좀 위로를 해줬잖아. 태희 씨를 막 옆에서 도닥도닥 해주고. 네, 그래서 태희가 뭔가 좀 나연한테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은 느낌. 일로 근데 웬 헬스시 갑자기? 사와서 장 볼 때 사올게요. 제 이가 안 온다 할까요? 샜어. 저 잔 없는데? 잠깐만. 내가 갖고 올게. 있어요? 네. 그냥 가기 전에 받아가세요. 멀어요. 네. 아직. 하나 더 가져오면 안 돼요? 왜? 뭐니까? 한 병 더? 물 줘야 돼. 표정! 이 새끼들 봐라. 아니 저거는 표정 너무 리얼한 거 표정 뭐 저 표정은 태희 태희 봐라 이것도 아니야. 어쩌 저 브릿지 봐라 이거야. 브릿지? 제대로 포착됐는데. 제대로지. 오케이. 솔직하시네. 희두 씨 솔직해. 표정을 잘 못 숨기는 거 같아요. 못 숨겨. 맞아요. 포커페이스가 안 돼. 근데 딱 정말 희두 씨 등장과 함께 태희 씨가 나연 씨에 대한 감정이 좀 보이니까 정말로. 맞아. 계속 보여졌지. 희두 씨 맞아. 시선에 계속 그 발표 그 둘이가. 이거 재밌어지겠다. 재밌겠는데? 나도 방금 들어왔거든. 진짜요? 내가 나 번호 완전 잘 기억한단 말이야.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서 나연이가 또 젤리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 뒷좌석에 젤리가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. 좌석 밑에 떨어져 있고 안전벨트 그 구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죠. 누구지? 원빈인가? 나연 씨요. 나연 씨랑 데이트하고 싶으니까요. 제가 야 우리 놀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속마음 문자로 좀 티를 내려고 했는데 일단 알려야 되니까.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서툴러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줄 알았어. 역시 그럴 것 같았어. 저런 표정 같은데. 이용진. 날카로웠어.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. 그 혜은님이랑 엄청 친해 보였거든요. 근데 이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감정이 너무 요동쳤어요. 맹. 와,
상상? 나? 그냥 앉아있지요. 안녕하세요. 응? 들어가도 돼요? 응. 내일 뭐 해요? 나 내일 뭐 안 해. 내일 나랑 카페 가자. 어디? 그건 비밀이야. 그래? 몇 내일... 시? 나 내일 아무것도 안 해. 어떻게 알았지?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? 아까 얘기했잖아. 내일 2시에 출발. 2시 출발? 출발? 오빠 내일 안 해? 일 뺐어. 너랑 카페 가려고. 뭐야? 장난이고 일 안 해. 내일. 왜? 이제 백수야? 아니 내일 일 없어졌어. 좋겠다. 그래 내일 봐요. 되게 의외였어요. 무슨 일이죠? 태인님 무슨 일이죠? 저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한테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제 이성으로 안 느껴지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왜 이렇게 전문가 같지? 일을 하니까요. 근데 멋있는데? 되게 달라 보이는데? 감사합니다. 아 엄청 멋있었어요. 샤샤샤샥 하고 카페에 저런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으면 여자 손님이 많이 오겠군. 이런 느낌? 맛있겠다. 빨대 드릴게. 예. 예뻐. 한번 사진 찍어볼까? 포스터. 감성샷. 어디 갔지? 나 이따 가서 자랑할 거야. 마셔볼게. 좀 저어서 드세요. 엄청 부드럽다. 어떻게 이래? 아 근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진부한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? 내가 먹어본 라떼 중에 제일 맛있어. 당연하지. 진짜. 저예요. 달라 보이네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맛있겠다. 근데 오빠 사준 거면 뭐 나만 믿으라고. 어 믿고 마시기로 했어. 커피 먹고 취하겠네.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말리지 마. 알겠어. 맛있다. 되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미 기분이 좋았고. 어때? 뭐가? 커피 마시려고 카페 빌리는 멋진 남자 사람. 아 나 반했어. 아유 감사합니다. 나 반했어. 깜짝 놀랐어. 아 대화가 술술. 태희 씨가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자기 일터에 딱 가서. 그렇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. 일하는 모습 거잖아. 보여주고. 내가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나? 맛있다. 뭔가 들어와서 힘든 건 없었어? 맞지. 다 말로 할 순 없지만. 근데 힘든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긴 해. 나는 이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힘든과 좋음의 그 감정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. 시속하는 기분이야. 오빠도 그래? 나만 그런가? 아, 나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긴 했거든. 힘들고 좀 힘들었어. 나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. 운 적 있어? 아. 난 진짜 싫어해. 너무 창피했어. 진짜? 그래서 안 울었다고 뻥쳤잖아. 나한테도 뭘... 말해. 뭘? 힘든 거. 힘든 거? 응.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있어? 아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있잖아. 아 행복한 기억들은 너무 많지. 난 없어. 진짜? 응. 뭐지 이 사람? 만들어주고 싶네. 오빠, 내가 또 행복 바이러스야. 거짓말 좀 하지 마. 진짜 나랑 있을 때 근데 좀 행복하지 않아? 아니야? 둘이 단둘이 있는 건 오늘이 처음 아니야? 응. 근데 나는 나의 매력이지.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거. 내 눈을 봐. 빨리! 간판이 되게 예뻐가지고. 진짜.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한 걸 두고 볼 수 없지. 그렇지. 난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. 뭐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
못 느낄 새가 없는 거지. 느끼게 해보고 싶다. 또 이 나의 도전 정신을 건드리네. 태희 오빠가 저한테 자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. 고맙게도. 그 사람이 되게 달라 보였고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튼 내가 작아도 든든해. 30cm 차이 나는데 나랑 지켜준다. 30cm보단 아니야. 손도 커? 나 손 진짜 커. 아 진짜 겁나 크긴 하다. 진짜 크긴 하다. 아 다리 진짜 기네. 천천히 가. 나 힘들다고 내 피지컬로는. 천천히 걸어줄게. 어 난 부딪혔는데 얘 딱 약간 팔이었네. 괜찮아 발? 완전. 이거 편해 진짜로. 나 아직 세탁기 한 번도 안 돌려봤어. 빨래통이 그렇게 크지 빨래통. 않잖아. 빨래통 있어. 그게 크지 않잖아. 대박이죠. 대박이다. 대박이야. 좋아? 어. 행복해요. 근데 빨래통 그렇게 안 크잖아. 무슨 말인지 안 들려, 미안. 빨래통 그렇게 안 크잖아. 아니, 황홀해서 안 들려. 어? 황홀해서 안 들려. 그쵸. 대박이다. 이리 와보세요. 저쪽에도 건물 되게 많아요. 너무 좋다. 나 행복해. 데려와줘서 고마워. 아유. 네. 안 추워? 날씨도 좋아. 하나도 안 추워. 다행이네. 응.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춥고 좋은데? 오! 저건 당사자면 무조건 그 네. 떨릴 수밖에 없어. 저거 보고 안 떨리는 거는 진짜? 저 순간에선 네. 카메라 감독님밖에 없어. 얘네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? 진짜 얘네 안 들어가나? 진짜 맞잖아 여기서는. 아 무조건 떨려 저거는. 어쩔 수 없어. 웃겨. 나연 씨랑 있으면은 어떤 분이든 되게 왕자님 될 것 같아요. 기분이. 나연 씨는 여자분들한테도 약간 저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 맞아 맞아. 성격 자체. 맞아. 되게 싹싹해 여자분들. 맞아. 혜연 씨한테도 그러고. 맞아 혜연 씨한테도 벚꽃 같다고 했잖아. 어 맞아. 그런 표현을 정말 아낌없이 잘 하는 사람인 거죠. 어쨌든 지금 태희 씨의 느낌은 정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꽃짝거리네. 귀엽다. 아 강아지 보고 싶다. 오빠 키운다 했나? 안 키우잖아. 귀여워. 키워? 근데 진짜 귀여워. 진짜? 얼마나 안 돼? 20kg? 그렇게 커? 응. 한 이만해. 내 강아지는 6kg인데. 6kg? 어. 한 손으로도 들겠다. 한 손으로 들지. 너가? 어, 내가 한 손. 오빠 나 이두! 나 이두! 이두 짱이야! 이두 만져봐 근데 진짜. 힛! 용지 어... 그 저런 게 귀여워. 이렇게 귀엽잖아. 힛이 귀엽잖아. 제대로 막 안 하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귀여운 거 같아. 아니면 오빠 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안 하잖아. 이렇게 안 하니까 귀여웠잖아. 어,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귀여운 거 같아. 어. 야, 이 정도면 귀엽지. 에이. 오빠 봐봐 뒤로 이러고 포징하고. 어. 아,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네. 시시야 귀여워서 부러워. 왜냐면 또 100% 다 집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또 할 것 같아. 뭔지 알지 또? 뭐 갑자기 감정이 또 소용돌이가 친다더니 어. 분명히 또 그럴 것 같아. 어, 백방쳐. 어, 그리고 또 아침이 밝아오겠지 또. 어, 그렇지. 우린 그 아침을 또 기다리고. 그러니까 평창동 집 하면서 또. 그냥 어둠이 너무... 제일 무서워, 어둠이. 아침에 어. 안 왔으면 좋겠어. 평창동 집 밤이 제일 무서워. 평창동 집이 너무 웃기다. 아,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.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게 무서워. 아, 그만 그러니까, 웃겨요. 어,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행이 찾아온다. 어, 맞아. 미치겠네, 어. 진짜. 어. 아, 얼굴 아파. 이두 만져봐 근데 진짜. 힛! 있지. 아 여기도 만져봐. 삼두? 있지. 어. 아 여기도 만져봐. 데이트한 날 중에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. 뭔가 시원했어요.
그러니까 날씨가 아니라 뭔가 좀 마음이 좀 뚫린다고 해야 되나. 다 너무 좋았어요.